PCK 또는 스웨이 현상이란 주행 중 또는 급제 동시에 자동차의 뒤쪽이 물고기의 꼬리처럼 좌우로 요동치는 현상을 말한다. PCK 현상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는 무게중심 때문에, 둘째는 후륜이 제동력을 잃어서 생긴다는 것이다. 첫째, 무게중심이 원인인 경우는 주로 트렁크에 짐이 많거나 트레일러의 후방이 무거울 때 일어난다. 이것은 실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확실히 차량 후면에 짐이 많아 무게중심이 뒤쪽에 쏠려있는 차량이 피시테일 현상이 심하다. 일단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면 핸들을 차가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브레이크는 절대 잡지 말라고 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FF, 즉 앞바퀴 구인형 차량의 후륜이 급격히 접지력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것은 오버스티어의 좌우 반복으로 볼 수 있다. 오버스티어는 차가 급하게 회전할 때 뒷바퀴에 가해지는 원심력이 접지력을 넘어설 경우에 일어나고, 뒷바퀴가 바깥쪽으로 더 돌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차가 진행하며 차량의 바퀴가 접지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버스티어가 반복되면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며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 피시테일링이 발생하면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오히려 가속해야 오버스티어를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 가속하면 무게중심을 후방으로 옮겨주어서 후륜의 접지력을 회복하고 오히려 차가 구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원인과 상관없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는 공통점이 있다.